오늘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사무엘상 14장 15절에서부터 23절까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들에 있는 진영과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의 군락들도 떨었으며 땅도 진동하였으니 이는 큰 떨림이었더라. 베냐민 기브아에 있는 사울의 파수꾼이 바라본 주 허다한 블레셋 사람들이 무너져 이리저리 흩어지더라. 사울이 자기와 함께한 백성에게 이르되 우리에게서 누가 나갔는지 전모하여 보라 하며 전모한 즉 요나단과 그의 무기를 든 자가 없어졌더라. 사울이 아이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궤를 이리로 가져오라 하니 그때에 하나님의 궤가 이스라엘 자손과 함께 있음이니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한지라. 사울이 제사장에게 이르되 내 손을 거두라 하고 사울과 그와 함께한 모든 백성이 모여 전쟁에 가서 본즉 블레셋 사람들이 각각 칼로 자기의 동무들을 침으로 크게 혼란하였더라. 전에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하던 히브리 사람이 사방에서 블레셋 사람들과 함께 진영에 들어왔다니 그들이 돌이켜 사울과 요나단과 함께한 이스라엘 사람들과 합하였고 에브라임 산지에 숨었던 이스라엘 모든 사람도 블레셋 사람들이 도망함을 듣고 싸우러 나와서 그들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와 그 구원을 받은 자들이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야 할까라는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이 상황은 어떤 상황이냐 하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기 위해서 나와서 진을 쳤던 상황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이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하나만 데리고 이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갑니다. 그때 그가 한 고백이 뭐냐 하면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가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 그 말을 합니다.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우리의 삶에 우리에게 항상 영적 전쟁이라는 싸움이 놓여 있어요. 내 앞에. 늘 있습니다. 어떤 문제든. 근데 그러한 문제들을 만날 때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그때 당시에 사울은 이 아들 요나단보다 배의 군사를 갖고 있었지만 감히 이 블레셋 사람을 칠 생각을 못했어요. 분명히 사울은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을 이루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그를 왕으로 세웠거든요. 그러면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면서 그 전쟁을 이기고 이스라엘을 구원하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왕입니다. 그런데 그는 군사 2천으로는 블레셋 사람과 도무지 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의 군사의 수는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두려워 떨고 있으면서 자기가 어떻게 그것을 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 할 때 그의 아들 요나단은 여호와의 구원을 믿고 자기 무기를 든 소년 하나와 그 블레셋 군대를 향해서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15절 말씀에 요나단이 무기를 든 자와 같이 가서 그들을 죽일 때에 블레셋의 모든 백성들이 공포에 떨었고 부대와 노략군들도 떨었다고 말해요. 땅도 진동하였다는 큰 떨림이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큰 진동이 있었던 때가 우리 신약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딘지 아시는지요? 바로 우리 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휘장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지면서 마태복음 27장 51절에서 53절을 보면 땅이 진동하고 바위가 터졌다 그랬어요. 그래서 무덤이 열리고 자던 성도들의 몸이 많이 일어나서 예수님 부활 후에 그들이 무덤에서 나와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실 때 땅이 진동하고 지성소와 성소 사이 휘장이 찢어진 것은 바로 그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아담으로부터 물려받은 우리의 죄가 완전히 진멸되는 사건이요.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이 만날 수 있도록 휘장이 찢어지는 사건인 거예요. 대제사장 외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 없었던 그 지성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서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을 열어주신 거죠. 그래서 그 새롭고 산 길을 향해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요. 우리는 그것을 믿는 자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대적 원수의 수장인 마귀를 진멸했어요. 마귀를 진멸하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가 건짐을 받았기 때문에 더 이상은 죄와 사망의 법에 놓이지 아니했다고 로마서 8장 1절로부터 2절에 말하죠. 더 이상 정죄함이 없어요.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건져주셨어요. 감히 요나단 하나가 그 병기 든 자와 함께 무수히 많은 블레셋 군사와 싸우겠다고 가는 것,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그가 가진 믿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의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아니하다. 즉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능히 저 원수들을 이길 수 있으리라. 저 블레셋을 향해서 다윗은 뭐라고 얘기했어요?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을 하죠. 이 칼과 창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과 또 수에 많고 적음에 있지 않다는 말은 똑같은 말이에요. 그때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칼과 창이 없었어요. 오직 사울과 요나단 외에는 없었어요. 그런데 이 요나단이 나아가면서 그들을 치고 그 사환도 그들을 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요나단이 나가서 칠 때 블레셋 군대를 죽이고 그 칼을 빼앗아서 그리고 그의 병기를 든 자도 같이 치면서 둘이 한 번에 20명을 치고 그러면서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치기 시작하시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의 삶에 많은 문제들이 있지만 무슨 결단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라는 거예요. 어떤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냐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보이는 문제가 산처럼 높고 정말 깊은 계곡 같은 두려움의 것일지라도 주님이 믿음이 있으면 저 산을 들어서 바다에 던지라 해도 그대로 된다고 했거든요. 뽕나무를 바다에 심는다고 됐어요.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에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무엇을 다 이루었어요?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다 이루었어요. 십자가에서 사단을 진멸하고 모든 일을 다 이루셨어요. 이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 근데 무슨 믿음이냐? 믿는 믿음이에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우리가 믿는 믿음을 가지려면 어떻게 한다 그래요? 더 이상 육체 가운데 살지만 육체는 이미 죽은 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는 믿음으로 산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에게 앞에 당한 문제들을 보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주께서 나의 구원이 되심과 그리고 그가 모든 일을 이미 이루셨다는 믿음을 갖고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우리는 말씀의 전신갑주라 말하고 있죠. 말씀으로 무장되어졌다면 뭘 가졌어요?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졌다.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자로서 그 말씀을 믿음으로 갖고 나아갈 때 적군의 칼을 빼앗아서 그들을 쳐서 죽일 수 있다는 거죠. 그들의 칼을 빼앗는다는 얘기는 그들의 힘을, 그들의 무기를 아무 능력 없는 것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기만 하면,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하신 말씀이 너희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또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믿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에 두려워 떨고 있는 사울 앞에 그 블레셋 군대들이 요동하는 걸 봤어요. 그때서야 이제 사울이 우리 중에 누가 나갔는지 전무하라 라고 말합니다. 파수꾼이 상대 쪽에서 요동하는 것을 보고를 하니까 그때 그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우리 심령을 얼마나 살펴보시나요? 우리 믿고 나서 다른 사람은 참 잘 봐요. 아, 저 사람은 이래, 저 사람은 저래, 남은 참 잘 봐요. 그들이 넘어지는 것도 잘 보고 그들 안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도 잘 봅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내가 얼만큼 보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그들의 문제를 통해서 나 자신은 얼마나 돌아보느냐라는 거예요. 정말 믿음의 사람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도 보고, 아, 저 사람 믿음으로 승리했네. 지금 블레셋 군대 안에서 뭔가 블레셋 군사들이 요동을 하고 있고 누군가로 말미암아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그들이 초토화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승리하는 거는 봐요. 하지만 그 승리가 무엇으로부터 말미암았는가를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즉 내 안에서 나도 내 믿음의 승리가 어디서부터 말미암느냐라는 거예요. 세상의 생각과 세상의 방법으로 볼 때는 두렵고 떨리는 모든 일이지만 그들의 승리를 보면서 나도 내 안에서 믿음으로 여호와의 구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나를 능히 그 모든 문제에서 건지실 거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 내 안에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이 나아가서 예수를 믿으십시오. 그럼 구원을 받습니다. 예수 믿으십시오. 그럼 복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말은 들어요. 그리고 그와 같이 예수 이름으로 이기는 사람을 봅니다. 그렇죠? 예수 이름으로 믿어서 구원을 받는 사람을 보고 병이 낫는 사람을 보고 문제가 해결됐다는 간증을 들어요. 그런데 나는 왜 그러한 것들을 들으면서도 정작 내 안에 그것들을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승리하는 이거는 안 되느냐라는 거죠. 바로 이 사울이 그와 같은 자인 거예요. 이제 점검을 하려고 그럴 때 파수꾼은 그들을 보는 눈은 있어서 잘 분별하는데 누가 나갔는지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제 누가 나갔는지 점검하라 하니까 그때서야 막 찾아보니까 요나단이 나갔더라는 거예요. 우리 심령 안에 예수님이 성령을 부어주셨죠. 근데 이 성령은 어떤 성령이에요? 하나님의 영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영은 우리 가운데 들어오실 때 그 영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영이에요. 내가 성령을 받았고 하나님의 영으로 믿는 사람이 되었다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니까 주께서 어떻게 모든 일을 이루시고 역사하실지를 당연히 알겠죠. 자, 우리 고린도전서 2장 12절부터 44절까지 한번 찾아서 봉독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서부터 14절 말씀. 2장 12절에서 14절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대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성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은 영적인 일을 분별하라고 보내주신 겁니다. 사람의 지혜나 가르치는 말이 아니라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가르치는 것으로 분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성령을 받았으면 육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육의 생각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주시는 믿음의 생각으로 분별하고 믿음의 생각으로 깨달아 알아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을 알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은혜를 주셨습니까?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 십자가에서 죄와 사망의 법을 다 진멸하셨다. 그리고 나는 이제 더 이상 죄와 사망의 법에 지배받지 아니한다. 죄와 사망의 법은 세상의 법이죠. 세상의 법에 지배를 받지 않는다는 말이 이 세상에 있는 법을 마음대로 어기라 이 말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 육적인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와 그들이 하는 방법으로 사는 자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생명 안에서 성령의 이끌림을 받아서 사는 자이다라는 걸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알고 깨달아서 그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도록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는 어리석게 보여요.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다른 사람들을 알 수도 없습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은 그 모든 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는 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의 외에는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성령으로 깨닫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내게 일어난 사건이 왜 일어나는지를 알 수 있어요.
홍해가 갈라졌을 때 그 홍해가 히브리스 관념으로는 왜 홍해를 갈르셨느냐예요. 근데 헬라식 관념은 어떻게 홍해가 갈라졌느냐예요. 우리에게 일어난 문제들을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런 일이 나한테 일어날 수가 있어? 이건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식 관념으로 왜 하나님이 일을 나에게 허락하셨느냐. 거기에서 주님은 내 믿음을 보고자 하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 이걸 통해서 나로 하여금 어떤 믿음으로 나아가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을 주셨느냐라는 히브리식 관점의 왜라는 개념으로 보셔야 합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구원을 붙잡고 믿음으로 그 길을 나간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는 겁니다. 요나단과 사울을 통해서 나는 어떤 믿음을 가졌느냐, 요나단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 아니면 사울과 같은 믿음을 가졌느냐는 거예요. 저쪽에서 막 요동을 하니까 사울은 무슨 일을 해요?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오라. 이미 이 언약궤로 말미암아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것을 사무엘상 4장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사무엘상 4장 3절을 보면 이스라엘 장녀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가져다가 그들 중에 있게 하고 원수들의 손에서 여호와의 언약궤가 그들을 구원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걸 빼앗겼어요. 오히려 여호와의 궤가 이스라엘 진영에 들어왔을 때 이스라엘 진영들은 야 이제 여호와의 궤가 우리 가운데 들어왔으니까 이제 저들은 이제 죽었다. 우리는 이제 구원받았다. 그랬는데 블레셋은 그걸 통해서 9절에 뭐 어떻게 나오냐면 애굽에서부터 나오면서 그 모든 자들을 초토화시킨 저 이스라엘의 신 우리가 저를 어떻게 이기겠느냐. 그러니까 이 블레셋 사람들이 아니다.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이제 힘을 다하자. 강하게 하자. 오히려 더 그들이 더 힘을 강하게 하고 우리가 대장부가 되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결국 그 언약궤를 뺏어갑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똑같은 그 일을 또 하는 거예요. 이제 자기는 두렵고 뭔지 모르지만 저기 지금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데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고 와서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그 여호와의 언약궤 앞에서 묻고 싶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주님은 우리에게 요구하는 거 항상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의 심령이 어떠한가 하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갖다 놨는데도 전쟁에서 지고 그 여호와의 언약궤까지 빼앗겼느냐. 그들의 마음에 언약궤는 갖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 안에 여호와를 믿는 믿음이 없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고 말하고 교회를 다닌다고 다 믿음의 사람이 아니라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갖고 있느냐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피로 거듭난 자인 거냐는 거예요. 나 거듭났는데요. 그러면 오늘 내가 십자가의 피로 거듭이 났다면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어야 되잖아요. 육의 생각이 죽고 오직 믿음으로 사는 자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언약을 갖고 있다고 한 것처럼 예수 이름을 가졌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교회를 다녀요. 하지만 그들 심령에는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 그것 때문에 살고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그것 때문에 감사하고 그것 때문에 무슨 일을 만날지라도 내가 강하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라는 거예요. 예수 이름을 주셨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날 구원하셨어. 머리로 알고 있어요. 머리로 알고 있는 거 참 많습니다. 근데 머리의 믿음, 어떤 관념적인 믿음이 나에게 구원을 이루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상의 믿음. 나를 구원했다는 실상의 믿음. 정말 어떠한 순간에도 주님은 나의 구원이시라는 실상의 믿음이 내 안에 있다면 그 믿음이 나를 구원한다는 사실이에요. 사울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거. 왜 이 이스라엘이 이와 같은 가운데 있었고 그들의 역사를 하나님이 그들을 통해서 이루셨는가. 19절에서 20절을 보니까 제사장들이 이제 사울과 말할 때에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 소동이 점점 더해졌어요. 그리고는 그들이 서로 자기 동무들을 치고 크게 혼란하였더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역사가 블레셋 가운데 임함으로 인해서 서로 칼로 동무들을 치고 그들이 크게 혼란한 것처럼 하나님이 심판이 임할 때는 사람들 중에 혼란함과 공고함이 옵니다. 누가복음 21장에
24절에서 25절에 마지막 때 일어날 일을 말하는데 그 마지막 때에 칼날에 죽임을 당하고 모든 이방에 사로잡혀가는 이 이스라엘에 일어난 역사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유는 예루살렘은 이방인의 때가 차기까지 이방인들에게 발필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이룰 성신에는 징조가 있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해서 혼란 중에 공고해진다고 했어요. 이들에게 일어난 이러한 혼란들은 여호와의 심판이 블레셋에게 임한 겁니다. 이 땅에 여호와의 구원이 이방에게 임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이 잠깐 동안 눈이 가려진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찰 때까지 예루살렘은 이방인에게 밟히게 되는 거예요. 유대인에게 일어난 많은 사건들, 그들이 밟히고 그들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들이 뿔뿔이 흩어지는 이러한 모든 역사는 이방인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가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로마서 11장 25절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하나님은 왜 그 선민으로 택한 자들을 그렇게 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게 하셨느냐. 바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방인이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야. 그러한 우리들이 이제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 시간 동안에 그들을 잠깐 동안 우둔하게 두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은 이방인의 때에 충만한 수가 찰 때까지 우리를 들어쓰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요나단의 믿음이에요. 사울의 믿음이 아닙니다. 껍데기만 있는 예수라는 이름을 가졌다는 교인이라는 성도라는 그런 것이 아니라 진실로 내 심령 안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 피로 그 생명으로 사는 구원받은 자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 자여야 해요. 어떻게 해야?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해야 성령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는 분이 뜻을 알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알게 하시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증인이 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제 성전에 모퉁이 돌이 되게 하셨다는 말이 베드로전서 2장 6절에서부터 8절까지 나오죠. 보배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게 된 사건. 근데 이것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사야에서 28장 16절에 예언됐던 말씀이에요. 한 돌을 시온에 두셨는데 그것이 성전의 기초돌이 되어졌다고 말하고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비천한 돌이야. 가치 없는 돌같이 보였어요. 예수님이 가치 없는 사람 같았어요. 왜냐하면 보잘것없게 오셨기 때문에. 하지만 주님은 그를 통해서 견고한 성전의 기초돌을 삼으셨다. 그 견고한 기초돌 성전은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말하는 것 같은데 보이는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거예요. 보이지 아니하는 예루살렘 성전. 즉 하나님의 성전인데 그 하나님의 성전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에베소 2장 20절에서 22절 말씀이에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우리가 세우심을 입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이 한 일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것을 우리가 듣고 믿고 이제 그와 함께 믿음으로 연합된 자가 돼서 그 위에 믿음의 집을 짓는데 그 집이 여호와의 성전이더라. 그래서 여러분이 누구예요? 여호와의 성전. 우리가 그리스도의 교회예요. 이렇게 모여서 예배드리는 건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하나 된 자라는 거, 한 몸이라는 거, 함께 협력해서 주님의 일을 하도록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 그것을 말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그 십자가의 믿음을 주시고 이제 십자가에 내가 죽고 그를 믿는 믿음으로 살 때 성령이 우리 안에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증거하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나아가서 많은 영혼들을 영접하고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으게 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거예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하늘의 권능과 권세를 받게 하시고 그리고 나에서부터 시작해서 내 가정 더 나아가서 죄인 취급받는 저 사마리아인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온 열방에 복음을 증거하여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거야. 오직 그 일은 예수님과 함께 연합된 믿음의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들락날락 주일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는 믿음으로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 그 예수님과 연합된 것을 로마서 6장 4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그의 부활하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더 이상 죄에 대해서 사는 자가 아니라 새 사람으로 사는 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그와 함께 연합되어져서 죽어야 되고 뭐에 대해서? 육의 사람에 대해서, 옛사람에 대해서,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새 사람은 그를 힘입어 그리스도의 영으로 말미암아 사는 생명의 사람, 성령의 사람으로 사는 것, 이것이 생명의 성령의 법 아래 사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태복음 16장 24절 25절 말씀 중요하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열심히 육에 대해서 죽고 오직 믿는 믿음으로 주님 안에서 나아가는 요나단과 같은 믿음을 가질 때 수가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우리는 성령으로 권능을 받았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권능, 그 권능을 받았으니까 우리는 넉넉히 이기리라. 이제 블레셋 사람들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히브리 사람들이 요나단과 합하여서 그들을 칩니다. 자, 블레셋 군대 가운데 들어간 히브리라는 얘기는 뭐예요? 세상 가운데서 타협하고 그 안에서 종살이를 했던 사람들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구원이 저들을 보니까 역사하고 있구나, 일어나고 있구나. 우리도 이제 예수님과 함께 일하는 저들과 함께 동역하자. 모이는 거예요. 내가 먼저 믿음으로 승리하면 그런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모여서 함께 전쟁을 치러나가는 군대가 되어지더라. 이 블레셋을 다 무찔고 이 에브라임 산지 사람들이 숨었던 사람들도 다시 또 나와요. 두려워서 떨면서 숨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보고 나와서 이 블레셋을 무찌르고 이기게 하더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 이김은 어디에 있어요? 요한일서 4장 4절. 우리가 하나님께 속하였다면 그들을 이기는 자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크시기 때문에. 또 5장 4절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세상을 이긴 자라고 과거형으로 써놨어요. 어디로부터 난 자?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 하나님부터 난 자가 예수님이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서 그 피로 난 우리는 하늘로부터 난 자인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우리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리라. 우리의 이김을 보고 많은 자들이 우리와 함께 와서 함께 주님의 일을 이루면서 지경을 확장시키더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온전히 세우더라. 아멘. 이와 같은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아멘.